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1월 15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0월 8일입니다. 오늘의 날짜로 명식을 세워보면 무술년 개해월 신의 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신해가 됩니다. 자, 명식을 보면 신금일간이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났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신금은 대개 사주 국세가 좋으면 주옥이라든가 보석, 다이아몬드 등으로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국세가 좀 좋지 못하다고 하면 뭐 은이나 동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국세가 뭐 여기서 더 나빠지게 되면 뭐 홈이라든가 아니면 자갈, 유리 아니면 뭐 세부치로 만든 뭐 간단한 장신구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사주 국세가 좋으냐 뭐 또는 좋지 못하냐 하는 것은 사주 팔자와 운로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글자 한두 자 가지고는 뭐 사주가 좋다 나쁘다고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주를 볼때 신금은 그냥 좀 보편타당하게 주옥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뭐 다이아몬드 아니면 집에서 한두 개쯤 가지고 있을 법한 뭐 장신구 같은 거 있죠.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게 빛나는 뭐 그런 것 정도로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해 주시면은 신금일간이 나왔을 때 사주 볼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거칠고 투박하고 녹이 슬어 있고 땅속에서 금방 캐낸 뭐 원철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로서 단련이 필요한 그런 금이라고 한다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는 달라서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해서 기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벌써 만들어 놓은 완결된 장신구와 같은 것이죠. 따라서 신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칠살인 정화를 보는 것은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신금을 주옥이라든가 보석에 비유를 한다고 했는데 칠살인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주옥이나 뭐 금반지 같은 이런 기금 속에 가스 토치불을 갖다 이렇게 들이대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들도 자기 살 옆에 자기 살이라든가 팔이라든가 뭐손 같은데 뜨거운 걸 만진다거나 뜨거운 불을 만진다거나 뭐 화상을 입는 거하고 똑같죠. 사람의 피부를 금으로 본다 그랬어요. 물론 좀 거칠고 하면 경금으로 볼 수도 있고 부드러운 속살 같은 경우는 신금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게 되는데 거기에 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게 되고 빨갛게 변해서 뭐 진물도 나고 그러죠. 내 옆에 뜨거운 불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금이 정화를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 신금일간들이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예민해지겠죠. 실질적으로 신금일간들이 화국이 형성되고 정화가 이렇게 투출돼서 신금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신경도 진짜 예민하고 피부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피부에 아토피 같은 걸 앓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피부가 귤껍질처럼 이렇게 송송 모공이 송송송송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화국이 형성돼서 화가 염렬하지 않는 정도라고 하면 신금 같으면은 정화를 보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병화를 보는 것은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금은방이라든가 보석 파는 데 가게 되면은 보석이라든가 주얼리 같은 경우를 깨끗하게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진열을 해놓는데 거기다 할로겐 같은 등 같은 걸 이렇게 켜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할로겐 불빛을 받아서 보석 같은 것이 더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보석의 빛을, 신금의 빛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병화 같은 거예요. 물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병화라 하더라도 화가 왕한 4, 5월에 병화가 투출되고 할 때는 일단 반드시 임수라든가 계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절제를 하면은 그 화를 내가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임수나 계수가 없게 되면은 화가 신금이 녹아버리겠죠. 이런 것도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신금을
아까 비유를 할때 주옥이나 보석 같은 걸로 비유를 한다고 했죠. 주옥이나 보석 같은 것은 어디에 특징이 있냐면 맑고 깨끗하게 빛나야 공력 있는 거죠. 보석이 막 먼지가 묻고 뭐 아니면 시퍼렇게 녹이 나 있거나 아니면 그 빛이 뭐 광이 안 나고 약간 누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석을 뭐 착용을 하고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쉬운 말로 신금의 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금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광채가 안 났고 그 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약으로서 그 보석을 닦거나 아니면 뭐 보석 세정제 등으로 해서 깨끗하게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그 주얼리 같은 것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더럽혀진 신금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행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바로 수에 해당이 되는데, 수에는 양의 수인 임수가 있고 음의 수인 계수가 있는데, 신금을 깨끗하게 해주고 맑게 해주는 것은 음수가 있는 아닌 양수인 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세주옥이라고 하는데, 주옥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시죠? 뭐 반지, 보석,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도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 같은 걸로 해서 깨끗하게 세척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론하고 반드시 임수가 있어야 신금으로서 맑고 밝은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의 빛을 더 밝게 맑게 해주는 그런 용신으로서의 예를 들어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신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뭐가 될까요? 자신의 빛을 탁하게 하는 것이 신금한테는 안 좋겠죠. 내지는 임수를 용신으로서 도세주옥을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임수를 파극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떤 오행이 그것을 제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인성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인성이라고 하는 토는 나를 생애주는 부모와 같은 것인데, 신금 입장에서는 그것을 왜 싫어할까요? 그것은 바로 토가 금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이면에 나쁜 작용으로서 금을 더 더럽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에 먼지를 묻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땅속에 흙을 묻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신금 일간일 때뭐 해월이나 자월이나 뭐 이런 때 내지는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서 신금 일간이 약하다 하더라도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금이 있다고 하면 비견이나 겁재와 같은 다른 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비견이나 겁재로서 신금을 방신 내지는 방조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무토나 기토로서 신금을 생해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금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특히나 기토는 상관이 없어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작은 흙에 해당이 돼서 음금인 신금을 생해주더라도 큰 해가 되지는 않는데, 양토인 무토와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이 무토와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이건 왕토, 왕한토이기 때문에 작은 신금, 부드러운 신금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토다금매라고 하죠. 토가 많아서 금을 매몰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금이 약한데 무토가 왕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신금이 약한데 무토가 왕하게 되면 이때는 토다금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금이 땅속에 묻혀지게 되죠. 그래서 사주에서 신금 일간인데 토가 왕한 사주라든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무토운, 특히 올해가 무술년이죠. 이렇게 토가 왕해지는 운세가 되면은 신금 일간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마치 뭔가 어떤 그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그런 답답한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신금 일간은 무토를 좋아하지 않고, 만약 무토가 왕하게 되면, 뭐 기토도 지지로 충미토가 있고 술토가 있어서 천간에 투출하면 이것도 왕토가 되는 건데, 그냥 무토와 기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무토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갑목이 있어서 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건 경금하고 똑같죠. 이건 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인데 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나 신금 일간들이 변화하는 것, 변혁하는 것, 아니면 혁명가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경금 일간들은 양금이기 때문에 거칠고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신금 일간보다는 경금 일간들이 오히려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근데 신금 일간들은 변혁을 좋아하고 변화되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에 큰 변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좀 경금에 비해서는 좀그 힘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경금은 강하다고 치고 봤을 때 신금은 부드럽고 약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뭐 신금도 금이기 때문에 뭐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죠. 인의 예지신 중에 의를 관장을 하죠. 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관장을 하는 것이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 금, 지금의 금을 말하는 거고, 예라고 하는 것은 화가 관장을 하고, 지라고 하는 것은 수가 관장을 하는 것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관장을 하죠. 그래서 인의 예지신이 있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일간들이 되게 좀 의를 좀 중시 여기거나 친구 간의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너무 의와 의리를 중시하게 되면 반대로 금이 목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인자함이라고 하는 게좀 약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나 경금 일간들이 너무 일간이 왕하게 되면 좀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다 그러죠. 좀 인간미가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평소에도 좀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이런 것을 좀 너무 냉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인간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경금과 같이 금에 속하기 때문에 뭐 인체로 봐서 아까 설명드렸던 피부, 뭐 대장, 뭐폐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가 경금 일간이나 신금 일간이나 화가 왕하게 되면 좀 피부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대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폐가 안 좋을 수도 있죠. 특히 신금이 천간에서 정화를 받는데 화가 왕하다든지 경금 일간이 천간에서 칠살인 병화를 받는데 화가 왕한 경우 뭐 폐암에 걸린다거나 대장암에 걸린다거나 뭐 피부암이라든가 혈액암 같은 것도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이 다시 화가 왕한 대운이나 세운으로 흐르게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셨다가 미리 신체 검사, 뭐 질병 검사 이런 거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겠죠. 이것이 이제 신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신금을 비유를 할때 보석, 반지 뭐 이런 것에 비유를 한다고 그랬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거 뭐 왕관입니다. 뭐 잘은 모르겠으나 뭐 보석 같은 게 많이 달려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다이아몬드일 것이고, 이거는 뭐 반지, 뭐 다이아몬드 뭐 이쁘긴 합니다. 빛도 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신금에 비유를 하죠. 이런 것들을 다시 뭐 용광로에 넣고 다시 뭐 만들 필요는 없겠죠. 물론 금이라든가 은도 다시 녹여서 만들 수 있다라 뭐 다시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을 녹여서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고철의 개념이죠. 뭐 이제 모양이 많이 뭉그러졌다거나 빛을 많이 잃었다거나 아니면 뭐 24K 순금이 아니고 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녹여서 순금만을 채취를 해서 다시 뭐 다른 것을 만든다거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보석 같은 귀금속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경금으로 놓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녹여서 만들고 그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다이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야 그 신금으로서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세진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임수가 있어야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티 없이 먼지 없이 광채를 낼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신금 보석을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공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공력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 이 비유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삽이라고 하는 걸로 흙을 팠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면 흐르는 물에 씻어야 깨끗하게 씻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뭐 흐르는 강이라든가 흐르는 냇물이라든가 뭐큰 바닷물 같은 데다 씻으면 그거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씻어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씻는다거나 양동이에 있는 물로 씻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흙이 씻겨 내려가도 그 삽이라든가 이뭐 연장 같은데 흙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흐르는 물 같은 경우라고 하는 것을 임수로 놓고 보게 되는 것이고, 뭐 고인물이라든가 내리는 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수로 놓고 보는데, 기온을 낮추는 것, 뜨거운 열기를 낮추는 것은 임수보다는 계수가 공력이 더 크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금을 세진하고 깨끗하게 닦고 하는 것은 계수보다는 임수가 더 공력이 더큰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계수는 크게 용도가 없고 임수가 있어야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여기 난데없는 아리따운 신부와 있습니다. 이쁘죠? 물론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뭐 그런 분인데 왜 이렇게 제가 극단적인 그림을 갖다 이게 채택을 했냐면 이 신부의 하얀 드레스를 신금으로 놓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자, 이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드레스가 막 시커멓게 뭐 먹물이 묻어 있다거나 아니면 잡티가 묻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참 치명적이죠. 자, 옆에 있는 이 흙먼지라든가 옆에 있는 이 흙덩이 같은 것이 이 신부의 옷에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신부의 드레스를 신금, 이것은 토에 해당이 되는 거죠, 토. 그래서 신금이 토를 보는 것은 부득이 약했을 때는 기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생존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신금이 기토에서 탁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임수를 쓰고 있는데 신금이 약해서 기토를 쓴다라고 하면 물론 신금 약한 신금을 도와주긴 하죠. 근데 두 가지 나쁜 짓을 하게 되죠. 신금을 더럽히게 되고 기토 탁임이라고 해서 여기다 쓸수 있을까요? 이거를 기토 탁임이라고 하죠.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이 신금한테 또 신금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용신을 쓸때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안 좋은 개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 신금일주가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났죠. 자, 해월은 수라고 하는 것은 임관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왕성합니다.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일간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상으로 병지에 해당이 되죠. 병지. 그 다음에 자월은 사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축은 이제 묘지가 되겠죠. 그래서 병사묘지가에 해당이 되게 되면, 포태법상 이렇게 해당이 되게 되면 이제 일간이 약해지게 되는데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면 요 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굉장히 쇠약하게 됩니다. 이거를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신금이 해수를 보게 되면 신금을 이 해수를 보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는 해중에 있는 임수가 상관에 해당이 되니 금수상관격이 되겠죠.
금수상관격이 되는데 일간인 신금이 상관인 임수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금수상관격 중에서도 금수진상관격이 돼요. 진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상관이죠.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가상관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상관격에는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진짜 상관이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거예요. 신금이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상관이 돼서 금수진상관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이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서 병화나 정화, 특히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목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기 때문에 이건 가상관이 되는 겁니다. 대개 이 진상관격이 되면 진상관격이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있어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상관격은 폐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상관격은 폐인해야 한다. 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찰패제, 옆구리에 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인성을 옆구리에 찬다라고 해서 이 진상관격들이 인성을 갖게 되면 요거를 상관폐인격이라고 하죠. 상관폐인격. 상관폐인격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진상관격이 금수진상관격이나 뭐 다른 진상관격도 다 똑같습니다.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어서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것을 상관폐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주를 도와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왕한 상관을 억제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상관격이 진상관격들이 인성이 있게 되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이익의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의 것으로서 두 가지 이득을 얻는다는 뜻이죠. 잠시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육친론을 가르칠 때 활용하는 도표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일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주 8글자 중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로 보는 거죠. 나. 그래서 사주 8자, 사주 8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입니다. 이 중에서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식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재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와 같은 무리인 비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극아자라고 해서 나를 극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관성에는 일간이 음이냐 약이냐를 따져서 음대양 양대 음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대양 음대 음이 되면 편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아자라고 하죠.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정인과 편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게 있었으면 일간이 내가 생하는 것도 있겠죠. 이걸 아생자라 그러죠. 아생자. 아생자라고 한건 내가 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인성은 나를 낳아주는 부모님과 같은 것이지만 일간이 내가 생하는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거니까 내 아들, 딸과 같은 것이죠. 특히 여자한테는 식상을 자식으로 놓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간인 내가 극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극자라고 하죠. 아극자. 내가 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편이 맞으면 정재요. 정편이 맞지 않으면 편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뜻하는 것이고 인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흥오락도 해당이 되고 남자한테는 처도 해당이 되고 여자친구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자한테는 남편이 뭐가 될까요? 자, 이 관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비화라고 해서 나와 같은 무리를 말해요. 그래서 일간이 갑목인데 뭐
상대방이 나와 같은 목인데 을목이다 그러면 겁재가 되는 것이고요. 일간인 갑목인데 상대 이것도 갑목이다 하면 같은 동룩이 되는 거니까 이건 비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육친으로 놓고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뭐 이제 이거를 비유를 할때 인성은 부모님.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 놓고 보게 되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한테 남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남녀공이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놓고 보게 되는 것이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랫사람도 해당이 되고, 여자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 비견겁재는 내 형제 자매요, 아니면 내 동창도 해당이 되고, 회사 같은 데서는 뭐야, 직장 동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표를 잘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상관 폐인격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설명이 될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다음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 요 도표인데 금수진상관이라고 했죠. 일간이 신금이란 얘기고, 수가 많아지면 이 식상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금이고 얘가 수죠. 금이 수를 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간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고, 식상이 이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왕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설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때 인성이 있게 되면 아까 말했던 상관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있게 되면 두 가지 일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일간을 이렇게 생조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왕한 식상을 이렇게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치와와라든가 뭐 작은 종 같은 경우는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지 않아요. 뭐 많이 낳아야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이렇게 낳는데 얘가 갑자기 뭐세 마리, 네 마리 낳았다 그러면은 이 작은 어미개가 그 많은 강아지들을 다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어미개를 이렇게 잘 보살피면서 새끼 강아지들도 잘 먹일 수가 있고, 또 새끼 강아지가 너무 어미 강아지를 못 살게 구는 것도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 진상관이고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상관격들이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렇게 인성이 있게 되면 두 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명식과 같이 일주가 신금인 경우에는 인성으로 생하는 것보다는 비견이나 겁재로 생해주는 게더 좋다고 얘기를 했죠.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면 다른 뭐 화토진상관, 토금진상관, 뭐 수목진상관, 목화진상관 이런 격들은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부조해주고 상관을 제어해주는 것은 좋아요. 근데 유독 이 금수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인성인 토로서 생주를 해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를 탁하게 만들고 금을 탁하게 만드는 패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진상관만큼은 인성인 토로서 생주해주는 것보다는 금으로서, 비견겁재로서 금을 방신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면은 이게 금수진상관이 될 때는 인성을 쓰는 게 아니라, 인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비견겁재로서 얘를 방신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토가 없게 되니까 금도 깨끗해지고 수도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수라고 하는 게 지혜라 그랬죠? 지혜. 지혜인데 토가 있어서 탁해지면 어떻게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좋게 만들고 세상을 개도할 수 있는 맑고 명료한 지혜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있어서 탁해지면 어떻게 돼요? 탁해지는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야? 탁한 지혜가 뭐죠? 쉬운 말로 간지라 그러죠. 간지. 간사한 지혜라고 그러죠. 간사한 지혜. 자기의 이익만을 아는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 토를 봐서
탁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신금일주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수진상관격으로 비견이나 겁재로서 일주를 방신하고 다음으로써 해월은 춥기 때문에 화로써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면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아주 좋은 배합을 맞추는 기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신금일주가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나서 수가 아주 왕하다고 했습니다. 일지를 보면 해수가 있어서 신의 일주가 되는데 수왕절에 다시 일지에서 해수를 보고 월간에서 이렇게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의 기세가 아주 왕성해지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연주에서 무술토가 있기 때문에 왕수를 이 무토가 제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월간에 있는 계수는 이 무토가 있게 되면은 계수를 합거시켜 가지고 계수가 날뛰는 것을 뭐 천간에 드러났으니까 더 힘이 더 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계수가 기세를 펼치는 것은 무토가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을 탁하게 하고 뭐 수를 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생시가 정해지지 않은 이런 금수만 있는 입장에서 신금일간이 매우 약하길 때는 뭐안 좋은 무술토라고 하더라도 써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무술토가 있어서 수를 제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술토가 조우를 해서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금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 또 화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를 보게 되면 조우를 하는 것이고, 금을 보게 되면 약한 신금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생시가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축시를 보게 되면 기토도 편인이고 축토도 편인입니다. 근데 신금은 토로생할 때는 정인인 무토보다는 편인인 기토를 더 좋아합니다. 육친론만을 따지게 되면은 정인을 좋게 보고 편인은 계모, 서모 이런 걸로 봐서 안 좋게 보는데 일간, 일주의 특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럴 때는 무토는 신금을 매금시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을 생해주는 것은 기토인 음토로 생해주는 게 좋고 이거를 음생음의 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생양이라고 하죠. 음생음 양생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남자 대 남자로서 좀 강하게 가르치는 것을 양생양이라고 한다면 딸은 어머니가 부드럽게 가르치는 것을 음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기 때문에 왕토인 무토로 생해 주는 것보다는 음토인 기토로서 조근조근 착실하게 생해 주는 게좋더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 전반적으로 술중 정화 하나 빼고는 조우의 공력이 거의 없죠. 솔직히 말로 이렇게 금수가 왕하게 되면 이게 수가 왕하게 되면 술중 정화라는 겁이 나서 겉으로 드러나질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조우할 수 있는 공력 힘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다음으로 계사지가 된다고 하면 시지의 사화를 보는 건 좋은데 천간에 계수가 투출돼서 사주를 한습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수는 신금을 세진하는 공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계수는 세진 도세주옥의 공력이었고 기운을 낮추는 영향 그 공력밖에 없다고 했죠. 근데 추운 겨울에 기운이 더 내려가는 것은 더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사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사중 병화가 많이 위축이 되겠죠. 불 피어났는데 비 내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흠결은 뭐예요? 일지인 해수와 시지의 사화가 사이 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조우하는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사이 충이 되니까 사중 병화가 꺼지게 되죠. 그래서 크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으로 이 갑오시가 된다고 하면 오화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용신으로
조화는 용신으로 쓰게 되는데 병 사화가 있는 것보다는 오화는 공격이 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사에는 사중 병화가 태양지화인 병화잖아요. 근데 오중에 있는 화는 오화 정화잖아요. 그래서 그 조우라는 공력은 지지에 있다 하더라도 오중 정화보다는 사중 병화가 월등히 더 크게 돼 있죠. 그래도 이게 뭐 충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갑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화를 뭐 생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은 좀 괜찮은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나쁜 생지 같지는 않은데 조후의 공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둘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죠. 그렇듯 술중 신금, 그러니까 일간이 약한 것은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신시나 정유시를 놓고 보게 되면 시지로 신금 유금이 들어오니까 일간인 신금이 뿌리를 둘 수는 있는데 천간으로 조우를 하는 화가 들어오는 곳은 병정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병정화가 이제 공력이 많이 약하죠. 왜냐하면 지지로 뿌리가 없으니까. 지금 이곳에 지금 뿌리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병신, 여기가 병신이고 정유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신신의 유지가 되게 되면 금은 일간인 신금 뿌리를 두지만은 조우하는 병화나 정화가 뿌리가 약해서 조우하는 공력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대운이나 생운에서 화를 살려주는 운으로 가면 더 좋겠죠. 자, 정화, 신금이 정화 보는 거 별로 안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정화는 힘이 거의 없어요. 쉬운 말로 칠살인 신금 입장에서 칠살인 정화를 하더라도 뭐 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금을 녹일 만한 힘도 없게 되는데 자칫 예를 들어서 뭐 화운 뜨거운 화운으로 갔을 때이 정화가 힘을 얻게 되면 이럴 때는 좀 위협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시보다는 제가 봤을 땐 병신시를 얻는 게더 좋다라고 보는데 서로도 이게 탐합하는 약간의 그런 흠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정유시보다는 조우하는 공력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병신시가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좋다, 더 좋다 이렇게 표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생시도 추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